예,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보거나 아니면 녹음해서 저장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걸 해볼 건데요. 요즘 퀵 스타트 같은 거네요. 네. 예.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거죠? 네, 일단 한번 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정도를 해볼 건데, 예. 하나는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걸 해보고, 예. 하나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임의의 소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저장하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파일에서 뉴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런 파일 창을 하나 만드시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파일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회색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의 상태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 파일이 이제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체 사운드포지 전체 윈도우의 우측 하단을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태 표시창이 있네요. 네, 그래서 44.1kHz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저거는 어떤 의미였죠? 복습 차원에서. 네, 이거는 그러니까 1초에 44,100번의 100번을 측정을 해서 자연계에 있는 소리를 받아냈다, 샘플링을 했다, 그런 의미인 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보면 22,050번씩 받았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스테레오니까요. 네. 우리 저기 생활 표현 수업 중에 음향 이론에 보시면 이 중에 뭐죠? 주파수인가요? 예, 프리퀀시 주파수 쪽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들이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걸로 하죠. 네. 그리고 이 파일이 이제 16비트 뎁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를 몇 단계로 구분을 하느냐에 관한 거고, 이제 비트라는 게 0하고 1두 가지이기 때문에 16비트라는 거는 2의 16승, 그래서 65,536단계로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를 구분을 하는 이 사운드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두개다이 소리의 음질과 아주 직결되는 그렇죠. 사안이라고 할수 있네요. 음질과도 직결이 되고, 파일의 크기, 그러니까 뭐몇 킬로바이트가 되는지, 나중에 몇 메가가 되는지, 크기와도 관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이 스테레오, 여기 보면 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보면서 웨이브폼을 보면서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은 왼쪽이 레프트, 아니 위쪽이 레프트, 오른쪽이 라이트인 채널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운드폴이도 마찬가지고. 채널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스피커가 두 대가 있으면 예, 2채널인 거고. 그렇죠. 두 채널인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5.1 채널 그런 거는 스피커가 다섯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음만 재생하는 우퍼가 있어서 그게 1.1. 그래서 다섯 대 스피커와 한 대의 우퍼가 있으면 5.1 채널.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채널만 가지고 있으면 스테레오. 그렇게 구분을 하죠. 여기는 이제 이 전체 파일의 길이.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0초고요. 이건 이제 남은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용자마다 다 다르겠죠. 저게 0으로 가까워질수록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드는 거겠죠. 적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트랜스포트 이제 툴바가 있는데,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녹음이랑 관련이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이제 빨간색, 이제 모든 또 사운드 편집 툴들은 빨강색이 다 녹음하는 기능들이어서, 딱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뭔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 키워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창이 떴는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떠 있죠. 위에 정보가. 44,100Hz에 16비트 스테레오. 그래서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계속 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저거는
16비트라고는 저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여기 여기 16비트. 아, 26비트요? 예, 저게 저거의 디테일을 나타내는 게 16비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볼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소리는 0이 되고 여기는 65,536단계가 되는 거겠죠. 예, 저게 레벨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레벨은 뭐 쉽게 얘기해서 소리의 크기? 그렇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볼륨이라고 하겠지만 예. 이제 볼륨보다는 조금 더그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객관화된 개념을 레벨이라고 해서 레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녹음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사운드 포즈에도 녹음이 동시에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레코딩이라고 껌뻑껌뻑하는 건 현재 녹음 중이란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녹음 중이란 뜻이고 제가 여기서 스탑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꺼지고 뭔가 예. 변화가 생겼네요. 그렇죠. 아래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회색이었는데 흰색 바탕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뭔가 파형이 생겼죠. 이 파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보통 이제 스페이스 바로 단축키군요.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사운드 포즈에도 녹음이 동시에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레코딩이라고 껌뻑껌뻑하는 건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녹음한 게 그대로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이 돼 있고 이 녹음된 파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4.1kHz에 16비트 스테레오고 이제 이렇게 녹음된 거를 들어보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저장을 할 때는 역시 이제 파일로 가서서 Save As를 하면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처럼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때 파일의 포맷을 타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네요.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MP3 파일하고 그다음에 뭐 OGG 파일, MOV 파일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웨이브 파일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WMA 파일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파일 포맷을 지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조금 더 상세로 이제 녹음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녹음할 때랑 다른 샘플 레이트와 빗 뎁스를 정하고 싶으면 커스텀을 누르시면 또 이걸 별도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지막 최종 저장하기 전에 이걸 체크해서 저장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8비트 그리고 채널도 모노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적혀 있는 요거는 이 소리를 받을 때 저런 뭐 해상도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품질로 소리를 녹음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아, 그럼 이걸 낮추면 녹음하는 단계에서 소리를 되게 뭐 품질이 낮은 상태로 받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메모리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아직 파일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소리를 녹음을 해서 메모리에 저장한 거를 메모리에만 올려놓고 실제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음질로 저장을 할 것인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퀄리티를 좀 높은 상태로 그 음원을 받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운드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원본 소스를 최대한 고 퀄리티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 사운드 작업을 할때 어느 정도를 원본 크기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44,100Hz와 16비트 스테레오로 나온 것처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저게 돼요. CD 음질 정도인가요? DVD 뭐 네. 있잖아요. 이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D 음질이 44.1kHz에 16비트 스테레오. CD 음질이 제가 듣기 기억하기로는 네. 그 사람이 뭐 이론적으로 네. 그 감지할 수 있는
그 소리의 민감도가 CD 음질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저 정도인가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CD 음질은 이 규격을 따라서 녹음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찾아갈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사실은 작업을 해서 최종본을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아, 그때도 최종본은 저 정도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저이그 44,100Hz 네. 요렇게 그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바로 그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럼 저장이 좀 빨리 되나요? 네. 아무래도 변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장을 할수 있겠죠. 그럼 뭐 원본 아주 고해상도의 음원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저장할 정도의 사이즈로 그 음원과 네. 이 인코딩하는 그 파일의 해상도를 좀 같게 하는 게좀 작업의 효율성 같은 점에서 유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녹음을 하다 보면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모자라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너무 고퀄리티로 작업을 해서 뭐 나중에 낮은 퀄리티로 저장한다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는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다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그러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뭐 파일명을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1 그리고 파일 타입은 뭐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웨이브를 쓰겠습니다. 웨이브는 뭐 웨이브와 MP3 뭐 이런 것들 항상 많이 듣는데 네. 어떤 경우에 웨이브를 하고 어떤 경우는 MP3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게 최종본이 아닌 경우는 웨이브로 하시면 가장 웨이브로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웨이브는 여러 가지 이 편집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게 웨이브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압축을 하거나 인코딩을 하지 않은 그냥 이 웨이브 파형을 그대로 저장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MP3 파일이라거나 MP4 뭐 이런 것들은 압축을 한다는 거죠. OGG 같은 경우는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고퀄리티로 저장을 해도 웨이브로 저장한 것보다는 무언가가 정보가 손실이 돼서 압축이 된 거라고 MP3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OGG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OGG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고 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네. 또 MP3 대신에 OGG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게임 개발할 때도 해외 사례 같은 거 보면 OGG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파일 포맷 중에 웨이브는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MP3나 OGG는 압축해서 용량을 줄이지만 여러 가지 손실들이 생기는 그런 그렇죠. 형식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10배까지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미묘한 그런 음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한 그대로에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하면 별다른 거 없이 저장이 잘 됐죠. 그럼 저게 사실 인코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 지금 저장이 그냥 끝났습니다. 아, 인코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네. 그냥 요즘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이 정도를 저장하는 것들은 그냥 뭐 1초 만에, 1초도 안 걸려서 뚝딱 저장이 됩니다. 그래도 그 1초나 시간 동안 어쨌든 인코딩을 하기는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게? 웨이브 파일은 인코딩을 하는 건 아니죠. 아, 지금 웨이브로 저장했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이 파형을 그대로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에디팅 프로그램들은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킹을 한다거나 아니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편집 정보들을 저장하는 파일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나요? 네, 사운드 포즈에도 그런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제 현재 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편집 중인 프로그램들을 모두 저장을 하고, 현재 편집 중인 상태 전체를 저장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만약에 들면, 파일 여러 개를 열었으면 그것도 저장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 이 창의 위치, 그 다음에 뭐 창의 크기,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저장이 돼서, 그대로 이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상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크스페이스고요. 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로 저장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열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적인 파일의 뭐 부가 정보, 이를테면 마킹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웨이브 파일이 그런 거 그런
규격에 그런 게 없긴 한데 이 웨이브 파일 자체에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어떤 별다른 포맷의 파일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마킹을 해놓고 그러면 다음번에 불렀을 때 그게 그대로 표시가 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 안에 이 사운드 포지가 작업을 위해서 기록했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브 파일을 열면 그 안에 그런 정보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